KT 위즈는 안현민 지명타자가 1번이고요. 정준영, 이호연, 김건영, 조대현, 안상현 1번 타자고요. 허진, 현원회, 전희산, 백준서, 최민창. 올수준 8게임에 나와서 25와 3분의 2이닝, 1승 2패, 1홀드, 2.8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SK 시절 그리고 지금 SSG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호연 3번 타자. 높게 퍼올립니다. 멀리 가는 타구인데요. 중견수 넘어갔네요. 이호연의 솔로 홈런, 퓨처스에서 두 번째 홈런을 올 시즌 때려내는 이호연입니다. 사실 제구가 좀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잘 형성이 되면서 좀 빗맞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대로 담장을 넘어가주네요. 바람을 좀 탄 것 같아요. KT의 김태환 감독과도 인연이 좀 있어요. 밉니다. 그대로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예요. 김건영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왼쪽으로 감아 돌렸어요.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스트라이크의 키를 넘겼어요. 그러면서 1루에 있던 김건영 3루 돌아 홈으로 볼 릴레이 됩니다. 송구. 그러나 중간에 끊기면서 김건영이 득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코어는 다시 한 점을 더 KT가 뽑아내면서 2대0이 됩니다. 바운드가 됐고요. 그러나 2루수가 한 번에 처리되지 못했고 2루에서 공을 또 흘립니다. 주자 모두 살았어요. 김상수 선수의 업무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선수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깊은 타구 점프스로 2루 아웃. 1루에는 던질 수 없습니다. 아웃 카운트 하나 올라갔고 실점이 하나 더 올라가면서 이제는 3대요. 강건 선수가 마운드 올라왔어요. 99번이고요. 2023년에 KT의 11라운드. 11라운드 하면 마지막 라운드고요. 110순이면 마지막 순입니다. 빗 맞으면서 왼쪽. 그래도 멀리 갑니다. 담장쪽. 맞고 떨어졌어요. 전희산의 타구가 담장을 맞고 튕겨져 나오면서 2루타가 됩니다. 원투의 카운트. 변화구 때립니다. 왼쪽으로 보냈고요. 안타가 됩니다. 2루 주자는 무리하지 않고 전희산 3루에서 멈춥니다. SSG 다시 한번 버텼고요. 지금은 맞았죠. 네. 발에 맞았습니다. 지금 공이 떨어지자마자 하고 지금 돌아서는 모습이 공을 맞았습니다. 무사말루인데요. 풀카운트 때립니다. 짧은 타고 2루 그리고 1루로 연결됩니다. 타점은 기록되지 않는 점수 한 점을 SSG가 만회합니다. 1루에선 세이브 됐나요? 네, 1루에선 세이브 됐습니다. 1루에선 세이브 됐군요. 아쉬운 수비가 있었고요. 낮게 오는 공을 퍼올렸는데요. 3루 주자 택업 준비합니다. 자, 충분한 비거리가 될까요? 잡고 홈에 송구하는데 송구가 빗나갔고 컷오프맨이 잡았지만 이미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정범이 득점하면서 정연승의 희생플라이 이제 한 점 차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병살 플레이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네. 결국 병살이 됐으면 사실 이닝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풀카운트 강건 잘 받아 때립니다. 우중간 떨어지는 안타. 1번 타자 역할을 결국 네 번째 타석에 해주네요. 원앤원 주자 출발 번트를 냈고요. 잘 됐습니다. 3루수가 끊어서 1루 3루가 비었는데 2루에서 오버를 했다가 재빨리 몸날려 돌아왔습니다. 안상현 홍성용 코치가 올라와서 강건의 투구를 정리하네요. 그리고 하준호 선수가 지금 마운드를 올라온 것 같은데요. 견현선 선수가 경남고 졸업을 했는데 2020년 지명이니까 12살 넘게 차이 나는데 많이 어립니다. 어립니다. 네. 이제 23살. 잘 받아 때렸고요. 대선배에게 담장을 때리는 적시타를 뽑아내는 전희산 동점을 만듭니다. 3대3. 넘어갔군요. 담장을 넘어갔네요. 투런 홈런입니다.
아. 지금은 뒤쪽 그 백스크린을 네. 맞고 들어왔군요. 네네. 투런 홈런이에요. 역전 투런 홈런입니다. 서준용 선수는 사실 이제 빨리 1군에 올라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1군에서는 지금 5게임에 나와서 9.00이고 퓨처스는 11게임에 2.45예요. 주자 출발! 변화구 2루에! 공은 스트라이크 2루에 선세! 도루 성공을 했습니다. 스프리터라는 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강민성 잡아당긴 타구가 빠져나갔어요. 윤준혁이 무리하지 않습니다. 김현우는 작전 주루 코치가 일단은 무리하지 말고 3루에 멈추라는 신호를 냈습니다. 그대로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3루자 택업 준비. 공은 충분한 비거리. 중계 플레이 됩니다만 공 오지 않습니다. 동점을 만드는 대타 양승협. SSG의 리드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최수호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봤습니다. 저도 이 최수호라는 이름은 좀 낯설어요. 원래 2, 3, 4번이 공격을 진행하게 되는 9회 초 KT입니다. 백핸드 그러나 공이 글러브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안상현이 공은 추적했습니다만 외로 빠뜨리면서 이제 있고 함께 지금 북일고등학교 전학을 했었던 최수호예요. 밀리면서 왼쪽 멀리 가는데요. 넘어갔어요. 이 타구가 넘어가면서 역전 투런 홈런으로는 이호연이 두 개의 홈런을 때려냅니다. 볼 카운트가 불리하다 보니까 이호연 선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보니까 좀 자신 있게 스윙을 돌릴 수 있게 됐고 네. 오늘 홈런 두 개 모두 이제 좀 좌익수 좌중간 쪽에 형성이 되는 아주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용기 선수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1군에서 선수생활을 했었던 문용기 선수고요. 야구였거든요. 살 빼는데 야구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도움이 됩니까? 열심히 먹고 덧쳤죠. 이승민이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스윙 잘 떨어집니다. 투아웃. 투앤투. 스윙 삼진 경기 끝납니다. 아쉬움의 배트를 바닥에 강하게 내리치는 신범수. 3아웃 경기 6대4로 마무리가 됩니다. KT와 SSG 1차전 경기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하면서 KT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